안녕하세요.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. 저는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있는데요.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끈 결정적인 선수가 있죠. 5차전에서 말로 홈런포를 쏘아 올린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선수를 만나봅니다. 지금 만나러 가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먼저 열린 공간 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아 타이거스 이호원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가 지금 챔피언스 필드죠. 정말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요. 네, 굉장히 좋죠. 네. 우승하고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개인적인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요.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가지고 좀 쉬는 쪽으로 지금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시리즈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네. 지금은 약간 자유시간 비슷하게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 좀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자세한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그러시죠. 네. 네, 저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. 관람석에 앉아봤는데 어떠세요, 느낌이 지금? 여기서 야구를 제가 본 게 거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에 야구를 하기 전에 이제 봤던 기억,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어린 시절이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 이쯤에 네. 본 게 여기서 본 거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 선수생활 했으니까 항상 저 안에 들어가서 시합만 하고 경기를 뛰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야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죠. 이제 뭐 선생활이 이제 길게 안 남았으니 여기서 볼 시간도 이제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저는 올해 사실 야구에 처음 입문을 했어요. 거기다가 야구를 또 처음 입문했으니까 팬도 처음 해봤거든요. 기아 팬을 처음 해봤는데 저도 좀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지만 V11에 좀 승리의 또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페난트레이스를 하면서 워낙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우승할 수 있는 멤버가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아무리 최영우 선수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선빈이나 치용이도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명기랑 민식이도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구성을 딱 짜서 맞춘 것처럼 우승할 수 있는 멤버로 탁 바뀌는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올해는 잘하면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시작부터 치고 나가서 끝날 때까지 1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강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냥 올라가서 선수들 그러니까 어떤 선수 때문에 올 시즌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 친구들이 다 힘을 이제 보태고 해서 페난트레이스 우승을 하고 나니까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니 그때 했던 그 선수들과의 호흡들이나 뭐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이 딱 맞아져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저도 1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내일이 그냥 바닥을 치닫다가 한번 홈런 하나 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잡아주시고 여러 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큰 한국 시리즈였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처음 우승이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죠. 네, 유달리 정말 우승하고 인연이 조금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우승이 더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. 우승하고 인연이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 강팀들이 모여있으면 그 팀들이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우승을 한 팀이 뭐 삼성, 뭐 두산, 네. 뭐 그런 팀들 말고는
우승한 팀들이 거의 없거든요. 그 제가 선수하기 그 10년 전, 뭐 10년 후 이런 그걸 봐도 1년 1년 우승팀이 틀려지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다들 이 다른 팀에도 야구 잘하는 선수들 보면 반지 가지고 있는 선수들 많이 없어요. 그럼 그 사실 오래 걸린 것도 오래 걸린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 오랜 기다림이 저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돌아온 순간이고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충분히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뭐 저는 아무튼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 행운이죠. 지금도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은데 감기 이거. 감기 걸려서 아 감기 때문인가요? 네. 네 마지막 경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계속 주춤주춤 하시다가 니퍼트를 상대로 초구에 만루포를 터뜨리셨는데 그때 좀 간절함도 좀 묻어났던 것 같아요.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이? 저한테는 진짜 2판 4판이었어요. 여기서 하나 치면 그래도 팬분들이나 광주에서 그래도 믿고 기다려 주시는 팬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번 그래도 제가 타이거스에서 뛰면서 중요한 찬스 때는 홈런도 뭐 자주 치고 여러 가지 많은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한국 시리즈를 할 때는 젊을 때 한국 시리즈 할 때랑 또 고참이 돼서 한국 시리즈 할 때 느낌이 너무 틀렸었어요. 그래서 좀 더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젊을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나 이런 게 잡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2판 4판이지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서 못 치면 난 그냥 죽는 거니까 그냥 2판 4판이다 모르겠다 내가 말로만을 많이 쳤을 때 기억을 한 번 더 뒤에 있으면서 더듬어 놓고 리퍼트가 오늘은 어떤 공을 더 많이 던지는지도 한번 치홍이가 카운트를 굉장히 길게 끌어줘서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결정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유리했던 것 같고 치홍이가 시간 많이 끌어줬기 덕분에 뭐 하나 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먹먹하고 그래요. 못 쳤으면 어떻겠을까 진짜 그 마음이 치고 홈런 치고 이렇게 뛰어가면서도 넘어가는 거 보곤 진짜 어린애처럼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게 네. 좋아한 게 아니라 진짜 안도였던 것 같아요. 안도가 먼저였던 것 같고 아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. 그 안도가 가장 먼저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래, 그 말로 홈런 하면 이범호 선수 이제는 이렇게 수식어가 완전히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몇 개 정도 홈런을 치신 건가요? 제가 페넌트레이스 하면서는 16개 친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서 일본 1년 제외하면 한국에서 17년을 뛰었는데 네. 1년에 한 개 골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정도 개수인데, 그 1년에 만루 찬스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, 어떻게 이렇게 많이 쳤을까? 만루에 어떻게 모든 게 이렇게 나한테 딱딱 맞아서 이렇게 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. 사실 이렇게 타석에 딱 들어섰을 때 모든 주자가 다 있는 게 쉽지 않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죠.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저는 1, 2루에 있을 때가 가장 부담스러워요. 오히려요? 1, 2루에 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부담스럽고 1, 2루에는 안타를 쳐야만 되는 거고 말루에는 저 외야로 쳐도 되고 뭐 안타를 쳐도 되고 뭐 홈런을 쳐도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, 2루 있을 때는 주자가 1, 2루에 있는 거를 다 보이는데 네. 말루가 되면 주자가 말루에 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. 그냥 1, 2루에 있으면
뭔가 좀 밀어서 주자들을 일로 좀 보내줘야 될 것 같고, 막 조금 팀의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밀어치려는 생각도 하고,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많이 드는데, 말루가 되면, 이거는 그냥 내가 잘 치면 되는 거니까, 라는 생각이. 내가 잘 치면 되고, 뭐 포볼을 나가도 타점이 되고, 투수는 나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테고, 그러면, 이번에 니퍼 선수, 공도 초구에 쳤지만 네. 저도 말로 홈런을 초구에 굉장히 많이 친 것 같아요. 얘는 카운트를 잡아야 되고 직구든 변화구든 나는 그 공에 좋은 타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못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약간 그런 좀 예, 배짱이랄까 네. 그런 게 조금 지금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말로에서 홈런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죠. 한국 시리즈 5차전 때 사실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산이 그렇게 치고 나올 줄 몰랐거든요. 몰랐어요.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? 여기 팬, 기아 야구 응원하시는 팬분들 그리고 다른 쪽에서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설마 근데 정말 저도 한 4점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, 정말. 네. 아, 여기서 3점 주고, 여기 3점 주고, 아, 그래, 4점 칠 때, 4 정도면 2에 남았으니까, 괜찮다. 칠 때 6이 딱 되니까, 그때부터는, 이제는, 와, 큰일 났다. 그러면서, 7회인가 8회인가, 버나디나랑 치홍이랑 딱 부딪히고, 아, 맞아요. 치홍이는 괜찮은데, 버나디나가 앞으로 쫄뚝거리고 나오는 거예요. 와 이거는 6차전 광주로 가면 무조건 졌다. 지금 권하지는 말고는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우리야 뭐 들어가다가 하나씩 지한이랑 나랑 뭐 들어가다가 하나씩 뜬눈포지 뭐 야 로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현종이가 풀더라고요. 그래서 아 끝내야 된다. 근데 야구가 참 신기한 게 점수를 많이 지고 있다가 네 한 점에서 동점까지 딱 따라오잖아요. 그러면 역전을 못 시켜요. 오. 야구가. 그거를 역전을 시키면 이겨요. 역전을 시킨 팀이. 근데 그렇죠. 역전을 못 시키면 져요. 야구가 이 항상 보면 그래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뭐 8대 7, 뭐 네. 7대 6 뭐 이런 경기가 재밌는 게 끝까지 따라가다가 거기서 딱 멈춰요. 더 못 따라가. 그러면 이제 야구가 상황이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7대 6이 딱 될 때는 아 여기까지 온 게 다 따라왔구나. 아, 좀 이 많은 경기를 봐오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. 아 여기까지 다 따라왔네. 두산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현정이 올라가길래 그래도 그나마 아 여기서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죠. 사실 기아는 이렇게 한국 시리즈 진출만 했다 하면 무조건 우승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더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수들끼리 모여 있을 때 아 혹시나 우리가 뛸 때 끊기면 안 된다라는 그건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멤버잖아요. 불명예 멤버는 안 된다. 형 그래도 그렇게 올라가서 하면. 10번 올라가서 10번 다 우승했는 팀인데 뭔가 있겠지 저력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네. 또 몇 명은 아 이제 끊길 때 됐다 이제 끊길 때 됐어 아 이 하늘도 10번 줬으면 11번째는 끊지 않을까? 막 이런 말도 하고 이랬었거든요. 네 아직까지 11번째까지는 안 끊겨서 불명예스러운 멤버로 그거 하는 거는 지금은 막아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이범호 선수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경기장으로 좀 내려가서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네, 그러시죠. 아무래도 선수들한테는 관람석보다는 이 경기장이 더 익숙하잖아요.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관중석이 엄청 가깝네요.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거랑 직접 네. 와서 보시는 거랑 그래서 이제 야구를 보는 맛이 야구장이 좀 더 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. 내 눈으로 직접 그 빠른 공을 눈으로 보면서 경기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
한번 보고 나면 두 번, 세 번은 계속 오실 수 있는데, 예. 굉장히 거리도 가깝고, 이 보는 시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또 멋있다 그러나? 이런 느낌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정말 야구장이 좋아진 거지, 진짜.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. 이렇게, 아, 좋구나, 뭐 이런 생각이 들지. 지금 선수들은 진짜 많이 행복한 시기죠. 이런 좋은 야구장에서 다른 구장들도 이제 전부 다 좋은 야구장으로 다 바꾸고 있고, 인주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다 바꾸고 있고, 네.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인프라나 모든 게 팬분들이 워낙 야구를 많이 보고 많이 야구장을 찾아주시니까, 이제 야구장도 좀 더 세련화되고 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저로서는 야구를 뭐 한 20몇 년 동안 야구를 한 선수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야구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팬분들도 조금 더 넓은 좌석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죠.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 이범호 선수의 절친은 누군가요? 저는 김주찬 선수랑 나지환 선수랑 제일 가깝게 매일 같이 다니고요. 주찬이는 제가 없으면 안 되고, 네. 지한이는 날 모셔야 되고. 그런 상황이니까 주찬이 외로울까봐 내가 같이 다녀줘야 되니까. 그렇게 같이 다니고 뭐 소주 한잔 먹을 때 되면 뭐 주찬이, 지한이, 동욱이 이렇게 해서 소주 한 잔씩도 먹고 그러다 보면 너무 서울에서 순댓국집을 갔어. 네. 호텔 앞에 순댓국집이 있는데 한 20명이 온 것 같아. 순댓국집에. 게임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 이제 딱 갔는데 한 20명이 왔어. 20명. 그러니까 뭐 다 옆에 앉아서 이제 도리도리 먹는 거지 이제 같이. 계산서 이제 줘라 놓고 와이프한테 이제 용돈 받았으니까 계산서 옆에 놓고 하다 계산서가 이만큼 돼 있어. 그런 적도 있고, 예. 후배들하고 전 지금 주찬이랑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. 같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자주 다니고 뭐 지한이랑은 주찬이랑 항상 다니는 편이고 다른 친구들도 뭐 연락 오면 치용이라든지 뭐 야수들하고의 그런 시간은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김주찬 선수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서로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인가요? 저 아무래도 같은 나이고 제가 주장을 3년을 하고 올해 주찬이가 주장을 다시 하면서 주찬이가 그런 쪽에 조금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올해 또 에이전트 FA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주찬이가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독님 전화 오셔가지고 주찬이 어떻게 하든지 주장할 수 있게끔 좀 해라 라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주찬이가 다니면서 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맞아요. 안 했으면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3년 동안 할 때는 와일드카드 밖에 못 올라가고 5등도 그때 처음 했는데 주찬이는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웠죠. 그럼 이번에는 감독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김기태 감독님이 형님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제가 감독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이 그런 말씀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형님 리더십. 참말이 형이라고 불러. 아 정말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형님 리더십이야? 다른 게 없어? 그냥 형이라고 불러? 이거야? 라는 생각 처음엔 했죠. 근데 형의 입장에서 선수들을 봐주는 느낌? 그러니까 밑에 후배들은 그런 형의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찬이가 입단했을 때
감독님이 최고 참이었거든요. 네. 저희하고 같은 띠니까 12개, 네. 12살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 보면 20살들이, 21살들이, 뭐 22살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부모 형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하고 나하고 12살이니까 형이 만나죠. 그런 생각도 요즘은 드는데 이게 네. 터울이 굉장히 지금은 보편화가 되고 넓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하고는 선배님, 선배님, 선배님 막 이랬었지만 저는 김기태 감독님이 은인이죠.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사실 감독님도 우승이 처음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 우승 전에 한국 시리즈 들어갔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?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는 별다른 조언은 없으셨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늘에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게 그 말이 참 그렇죠. 더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. 이제 그냥 우리는 야구장에서 뛰자. 그러면 하늘이 정해주겠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이 다행히도 우리한테 이렇게 우승을 전해주셔서 근데 4차전 끝나고 5차전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네. 이 삼루 잠실구장 삼루 여기 망 앞에서 감독님하고 단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었어요. 네. 네.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부르시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감독도 포스 시즌엔 잘 못 쳤어 이러시더라고요. 그 말이 그 좀 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느낌. 그 전에 3차전 끝나고도 이제 치고 있는데 야, 지금까지는 다 끝난 거야. 다시 한 번 더 내 타석에 승부 보면 되는 거라고. 야, 한국 시리즈는 한 경기 끝나면 끝, 한 경기 끝나면 끝, 한 경기 끝나면 끝이니까 오늘 또 내 타석 투자해봐. 그러면 또 좋은 타석이 되겠지.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5차전에 감독도 현역 시절에 포스 시즌만 올라가면 못 쳤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단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네 할 거 다 해놨으니까 괜찮아 그 말씀 해주시는데 고참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더라고요. 너무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가서 타이코치한테 근데 빠질까요? 이런 말 됐었거든요. 네. 한 번은 친다 한 번은 나를 못 칠 것 같은데 한 번은 친다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들어가보자 하고 이렇게 시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 말씀이 조금 더 나를 공격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그 말씀이 지금의 5차전에 홈런 하나 칠 수 있었던 좀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이범우 선수 얘기 들어보면 팬들도 그렇고 또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운이 좋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후배 중에 요즘 유독 뭐 눈에 띈다거나 더 마음이 가는 선수가 있을까요? 저는 야구를 하면서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을 보면서 저는 올해 현종이가 굉장히 MVP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올해 모든 걸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갔는데 그 안쪽 내면을 보면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더 일찍 했었어도 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러니까 내적인 면, 외적인 면 모든 게 야구장에서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친구고 나와서는 또 선배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 저는 현종이
그러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들은 현종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현종이 같이 행동을 하면 가장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. 지금 보면 제가 현종이를 24살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현종이가 올해 30살인가 31살인가 이러니까 제가 온 지 7년 됐으니 24, 25 때부터 봤으니까 한결같았어요. 이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야구를 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저 친구 많이 컸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친구들은 보면 항상 보면 롱런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근데 그걸 보면 현종이는 앞으로도 지금 올해 가진 운이 다 쓴 운이 아니라 시작하는 운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. 그 친구처럼만 하면 아마 우리 프로야구나 지금 팬분들한테도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고참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도 후배들 지금 있는 후배들 그럼 현종이나 뭐 지한이나 시용이나 뭐 선비나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쪽에서도 좀 더 나은 그런 것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현종이라는 선수처럼 후배들이 행동을 하면 조금 더 사랑받고 조금 더 농런하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. 또 야구 하시면서 우여곡절도 참 많잖아요. 야구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? 제가 요 며칠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외할머니가 굉장히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97인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번에 100세 되는 그 재산가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중학교 때 야구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금전적으로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야구를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고 거기 가서도 이모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그때 우리가 어려울 때 이모들이 부모 야구 시킨다고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들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때 이모들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어머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쯤 됐을 거예요. 아마 야구를 못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게 막 너무 크게 막 와닿았죠. 저한테는. 그러면 지금까지 선수로서 있게 해준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? 간절함. 그리고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. 간절하고 이거 못하면 나는 그냥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야구를 성공하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술, 담배, 여자 항상 하는 말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컸어요.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술은 무조건 먹으면 그 다음날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계속 안 먹어요, 술은. 근데 지금은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아니면 소주 한 병씩이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못 뛴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저는 입에도 안 물어봤어요, 담배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.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된다. 그런 거. 그런 것들이 좀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이지 않을까. 좀 그런 것들을 내가 참아냈다라는 거. 그런 것들이 아마도
지금도 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까지 오는 원동력이 그런 꽃보모가 될 수 있었던 늙지 않는 원동력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마도 좀 젊었을 때 조금 더 자제해야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선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갈 때 어떤 각오, 어떤 계획으로 하실 생각이세요?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적을 못 내면 이제 고참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. 개인적으로 성적을 못 내면 이젠 조금 더 젊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 선수들과 부딪혀서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는 뭐 선수생활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간절히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런 선수들과 부딪혀서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을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또 항상 야구를 시작해서부터 겨울에는 항상 준비할 때는 내가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둔다라는 목표로 항상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옛날에 내가 느끼고 했던 거 그대로 작년보다 좀 나은 오늘 내일을 위해서 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후배들한테 또 뒤처지지 않는 마지막까지 벤치에 남아서 선생활을 끝내고 싶진 않거든요. 그래서 시합을 뛰다가 내가 이제 많이 체력적인 면이나 모든 게 붙이구나 싶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선수로 남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는 좀 고민을 하면서 선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좋은 방향으로 또 잘 끝맺음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계속 올라만 갔으니까 네. 언젠가는 이범호라는 선수도 분명히 내려오는 시기가 생길 것이고 그 내려오는 시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 마음 안 다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라가는 준비는 쉬운데 내려오는 준비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제가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내려올 때도 더 가슴 아픈 일이 많겠지. 그러니까 네. 지금부터는 제가 선수생활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또 내려오는 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. 네, 끝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수 실력이 좋든 나쁘든 늘 꽃보모를 외치고 있는 우리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올해 같은 이런 영광은 저 개인적으로 뭐 기아 팬분들은 많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우승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들 많이 하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같은 영광을 누린 게 또 처음이거든요. 근데 타이거스 팬분들 광주, 서울 뭐 다른 지방 곳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 분들이 없었으면 올해 같은 안녕하세요.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. 저는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있는데요.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끈 결정적인 선수가 있죠. 5차전에서 말로 홈런포를 쏘아 올린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선수를 만나봅니다. 지금 만나러 가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열린 공간 쪽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기아 타이거스 이범호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가 지금 챔피언스 필드죠.
정말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요. 네, 굉장히 좋죠. 네. 우승하고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개인적인 안녕하세요.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장수정의 톡톡 장수정입니다. 저는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있는데요.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끈 결정적인 선수가 있죠. 5차전에서 말로 홈런포를 쏘아 올린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선수를 만나봅니다. 지금 만나러 가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